당신의 삶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Your life is God's mission. 안녕하세요. 인터스 오브 코리아의 조샘 대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저희가 선교 한국과 연합으로 진행하고 있는 Life as Mission, LAM 스쿨과 또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LAM 네트워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 비용을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중국 연변과학이대에서 10년간 교수로 일을 했었고요. 또 그 기간 동안에 평양에 대학을 짓는 일의 프로젝트의 총무로 6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캐나다 토론토에 가서 그곳에서 비즈니스 애즈 미션을 펀딩하고 컨설팅하는 일들을 했었고요. 4년 전에는 한국에 와서 선교단체 대표로, 인터서브라고 하는 선교단체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미 선교를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믿습니다. 미션, 콜링, 소명, 사명, 선교, 이런 말들이 모두 다 하나의 단어이고 하나의 의미이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이미 그 일을 하신 것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그 재밌는 제 과거의 스토리들을 조금씩 나눠볼게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제가 연변에서 10년 동안 선교를 하고 또 북한에서 일들을 하고 나서 2011년 1월에 한 달 동안 작정을 하고 저에게 여행을 주었습니다. 그 여행은 터키로부터 터키를 거쳐서 시리아를 거쳐서 요르단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쪽 부엘세바부터 북쪽 하이파까지 그렇게 30일간 차로 여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지역이 전쟁이 안 났던 때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화면에 보시는 곳은 지금은 여기가 폐허가 됐지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인 다마스커스입니다. 바울이 회심했던 도시로도 알려져 있죠. 굉장히 아름답고 다문화가 있던 도시입니다. 물론 저희가 방문했을 때에도 굉장히 종교 감시가 심했던 때예요. 그래서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없었지만 제가 30일 동안 여행하면서 깊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요. 그 지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하기는커녕 사람들 자체를 만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깊이 만나서 제자들을 전수할 수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어김없이 터키에서도 요르단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또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도 어김없이 자기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목사들이 아닌 거죠. 전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 미래의 선교는 이렇게 가겠구나. 특별히 무슬림 선교는 그렇게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얘기 하나요? 두 번째 얘기 하나 더 할까요? 이 세 사람을 보십시오. 아, 정말 그 이 세 사람 제가 4년 전에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이 세 사람들이 다 각각 집권을 막 했거나 아니면 중간에 집권을 했던 사람들인데 캐릭터가 얼마나 비슷한지 모릅니다. 국가주의에 굉장히 강하고 자기 민족만을 생각하는 특징들이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이 세 사람들, 이 세 국가는 또 어디를 대표하죠? 그 남북한이 하나 됐던 조선이 남과 북으로 나뉘는데 러시아와 더불어서 이 4개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꼼꼼히 공부해보면 이 분단의 역사의 가장 큰 원인이 열강들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남북이 나뉘게 됐죠. 4년 전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에 이 세 사람의 위세가 하도 세서 저는 통일은 멀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코비드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의 지금 권위가 다 흔들리고 있어요. 아마 트럼프나 아베는 실각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또 시진핑도 하반기에 중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지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걸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평화와 회복을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그 얘기를 하고 골로새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코비드 상황의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변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남북의 평화와 상생과 화목을 향해서 열방의 리더들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남북이 사이가 좋아진다면 누가 제일 먼저 북한에 들어가서 화목의 일을 하게 될까요? 저는 두 그룹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기업가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저는 평양과기대 일하면서 이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직접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가운데 그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 압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많은 크리스찬들이 몰라요. 말하지 않고 복음 증거하는 거 뭔지 몰라요.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옮겨지면서 그것 자체가 메시지가 되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하는 과정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이것 역시도 그 미래 선교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스토리예요. 여기 혹시 어딘지 아세요? 캐나다 토론토입니다. 캐나다 토론토는요, 그 주변에 있는 캐나다 토론토 자체는 한 150만 정도지만 전체를 다 합치면 한 500만가량의 사람들이 삽니다. 그 주변에 있는 위성도시들까지 하면요. 캐나다는 토론토에서 태어난 사람보다도 외부에서 유입한 사람의 인구가 더 많습니다. 120개 국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요. 이 사진은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차이나타운입니다. 저는 이 도시에서 살았었는데 6년 동안 살았었는데 이 도시에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아하, 이것이 미래 한반도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믿겨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지금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는,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5.7%라는 거 아세요? 5.5% 정도 되는 거 아세요? 5.5% 많지 않은 것 같죠? 북미에 있는 아시아 사람들 다 합치면 5.7%입니다. 우리가 북미에 가면 얼마나 많은 아시아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의 외국인들이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10% 곧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고령화로 인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북 사이가 좋아지면 그것은 남북 간의 화평만 있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미국, 일본, 중국 사람들이 다 함께 교류하는 걸 의미해요. 그 가시적인 가장 많이 빈번하게 일어날 장이 어디겠어요? 당연히 한반도죠.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항구, 도시 이런 것들이 다 오픈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 사람들 이런 경험이 없어요. 어떤 경험이 없냐 하면 자기들이 소수민족으로 살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다른 민족하고 살아본 경험도 없거니와요. 자기들이 약자로서 살아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사회를 만들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교류하게 하실까요? 그리고 그들을 화목하고 하나 되게 하는 진정한 힘이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캐나다가 이런 다문화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은요. 먼저번 캐나다 수상이었던 스티븐 하퍼가 CMA 교단의 장로였어요. 그 사람이 이 정책들의 중요한 기초들을 놓았었습니다. 또 독일과 서독이 통일되고 한 문화로서 살 수 있는 게 왜 그럴까요? 목사의 딸이었던 이름이 뭐죠? 메리켈, 그렇죠? 메리켈, 동독에서 태어났어요. 서독의 목사지만. 그런 사람들이 오랫동안 화평케 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세우셨죠. 그런데 이런 사회 가운데에 약자로서, 강자로서 아니고요. 약자로서 그들과 함께 그들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종교의 사람들, 다른 민족의 사람들과
그들을 압도하고 개종하려고 억지로 하지 않고 그들과 화목해 하면서 성령께서 일하셔서 그들을 변화케 하는 그런 일들 우리가 잘 몰라요. 이거 어떻게 배우면 좋을까요? 세 번째 스토리입니다. 네 번째 스토리의 시작인데 좀 재밌죠? 그림이 스마트폰으로 막 연결되어 있는 그런 거죠. 여기 좀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2010년에 캐나다 토론토로 돌아간 다음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Center for Business as Mission 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세웠어요. 이 교육기관은 뭐를 가리키는 곳이냐면요. 세상 속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또는 세상 속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청지기로서 관리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가리키는 학교예요. 저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제일 처음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젊은이들 20대 말 30대 초반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직장생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지 같이 나누고 그런 학교를 진행을 했죠. 또 뉴욕에서도 진행을 했어요. LA에서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요. 교회 목사님들이 굉장히 이거를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물론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진 않은데 하여튼 그 당시엔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청년들이 그전에는 완전히 교회 오빠, 교회 언니들이었어요. 교회에 전 시간을 다 보냈었죠. 근데 우리 교육을 듣고 나서는 물론 교회에도 다니지만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일들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생각지 않은 어려움들, 불평들 이런 것들이 닥쳐오는 것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고민에 빠졌어요. 왜? 교회는 여전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목사님들 만나서 목사님 이제는 세상에 성도들을 내보내야 될 때입니다. 그렇지 않은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데 그 담임 목사님들 만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도시에 들어가기 전에 가서 만나야죠. 설득해야죠. 대화해야죠. 모든 목사님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솔직히 저희가 느꼈던 것은 그 일에 별로 관심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요즘은 좀 변했어요. 관심은 다 어디에 있냐, 어떻게 교회를 튼튼하게 할 건가, 이 청년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관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워싱턴 DC에서 차를 타고서 뉴욕을 가는데 중간에 델라웨어라는 데 들렸어요. 거기 들려서 하룻밤 친구네 집에서 자는데 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예수님은 세상 속에 들어가셨고 사람들에게 세상 속의 제자가 되라고 가르치고 싶은데 이거 목사님들이 오히려 이렇게 문을 막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그날 밤에 제가 꿈을 꿨어요. 이 꿈은 뭐 신비주의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개꿈이라고 봐도 좋아요. 하여튼 재밌는 꿈이었어요. 전 그 당시까지 스마트폰을 안 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거 안 했어요. 아마 저를 아시는 분은 깜짝 놀랄 거예요. 저 인간은 늘 페이스북에서 사는 것 같은데 페이스북을 아예 안 쓰다니. 그 당시가 안 썼어요. 그리고 그런 거 무지하게 싫어했습니다. 도대체 내 개인 얘기를 공적인 자리에서 왜 나누는가 생각을 했는데 그날 밤에 어떤 꿈을 꿨냐면 꿈속에서요. 제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저랑 제 친구들이 강의한 온라인 강의 간증하고 그런 게요. 클릭을 딱 하니까 이 화면처럼 사방으로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돌아온 바로 다음날 애플 스마트폰을 샀죠. 그리고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세상 속의 제자도.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지금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북미에서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면 이 변화하는 선교의 틀 가운데서 과거의 교회 구조나 문화가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네 번째 스토리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선교한국 2018년 대회입니다. 2018년 대회가 열리기 전 1년 반, 2018년이요. 선교한국이 30주년이었어요. 근데 2018년 선교한국이 있기 전에
1년 반 전에 일행 대표님께서 몇몇의 이렇게 목사님들과 선교사들과 학자들을 모았어요. 우리가 8명이 모였는데요. 나이도 굉장히 다양하고 남녀 비율도 비슷해요. 그리고 미래의 선교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연구조사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저희가요, 1년 반 동안 27번인가 만났어요. 이게 굉장히 엄격히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 미래 이슈라는 데이터를 만들었죠. 한국 선교가 미래로 어떻게 갈 것인가. 저희가 선교계 리더들 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질적 연구도 하고 양적 연구도 했어요. 근데 결론은 미래의 선교는 모든 사람들의 선교가 될 것이다. 목사나 선교사들의 선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선교를 발견하는. 그리고 미래의 선교는 종교적인 틀이 아니라 공적인 광장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의 선교는 삶이 동반되는 총체적인 복음의 증거가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결론이 맺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의논했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우리가 Life as Mission School이라는 걸 개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19년에 연합으로 선교한국과 시작을 한 거죠. 몇 선교단체 리더들이 같이 모이고 또 고마운 것은요. 그 사이에 토양이 많이 바뀌면서 목사님들도 이 일에 동의하시고 적극적으로 희생하시고 참여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Life as Mission School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Life as Mission School을 통해서 저희가 네트워크가 자꾸 생기고 있네요. 이제 이 얘기하고 이제 마칠게요. 꽤 긴 얘기들을 했는데 앞에 저희가 5가지 스토리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다양한 상황들을 풀어나가려면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경험을 또 은사를 활용해서 복음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들은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교회에서 세상으로 파송해야죠. 그 얘기는 실제적으로 재정이나 시간을 사용하는 면에 있어서 전처럼 교회보다는 세상에서 사용하도록 격려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의 스타일을 미셔널 라이프라고 합니다. 선교적 삶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미셔널 처치라고 합니다. 선교적 교회라고 합니다. 라이프 애즈 미션 스쿨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이 일들을 계속 나누면서 함께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깨닫게 된 것은 다 버전도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실천 방향도 달라요. 상황이 다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가운데에 아, 이 일은 정말 가치 있다. 정말 보람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함께하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을 램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제가 정의를 읽어볼게요. 선교적 삶을 살고 선교적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는 크리스찬들이 서로 연결하고 격려하고 자원을 공유하는 자발적인 네트워킹이에요. 옆에 있는 그림에 보이는 많은 선들이죠. 이게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연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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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신기하게 저희를 생각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동그란 것들이 보이죠? 그것들은 더 많이 모이는 어떤 공공의 장입니다. 함께 모이는 장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선교한국 램 허브죠. 이게 다 허브입니다. 저희만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녹음을 하는 선교한국 램 허브에 저도 함께 소속돼 있어요. 그렇다고 무슨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친구들입니다. 서로 믿어요. 그리고 함께 이 일이 기뻐서 합니다. 저희가 두 달 전에 모여서요. 이런 네트워크들이 저절로 자라나고 있는데 이 네트워크들의 가치를 한번 정해봤어요. 이런 네트워크들이 생길 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아니야? 이게 우리 아니야? 우리를 정의하는 가치들을 네 가지 정도 생각해봤는데요. 하나씩 하나씩 짧게 나누고 마칠게요. 첫 번째,
현장 중심입니다. Locally led.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중앙에서 특정 집단이 다 기획해가지고 이대로 이대로 해. 이렇게 이렇게 해 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머티리얼들 서로 간에 다 서로 개발하고 공유합니다. 어떤 방향이 맞으면요? 아까 말한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각자들이 현장에서 실천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격려합니다. 두 번째요. 성찰적입니다. 리플렉티브합니다. 뭐를 성찰할까요? 성령께서 무슨 일 하시는지 우리 의논하기를 원해요. 그 반대말은 뭐냐면요. 결과 중심주의예요. 얼마나 빨리 커질까? 얼마나 많이 할까? 뭐 했어? 안 했어? 얼마나 성장할까? 거기에 관심 두지 않고 아,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지? 그 여러 곳, 지역에서 발생한 일들이 뭐지? 우리가 더 하나님 뜻대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빨리 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해요. 그게 두 번째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가치는 다양성입니다. 이런 선교적 삶의 실천이나 선교적 공동체가 다 같은 모습일 수가 없는 것은 지역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만나는 문화 그룹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특정 종교가 강한 지역, 어떤 지역은 어떤 특징이고 다 다릅니다. 또 거기서 섬기는 리더들의 삶의 궤적도 달라요. 일관되고 기획된 모습들이 아니라 이런 다양성들을 저희 격려하고 기뻐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버전의 램스쿨이 있다면 더 좋은 일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파트너십입니다. 저희가 복음 안에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한다면 저희들 다를지라도 함께 연대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다른 것, 능히 뛰어넘을 수 있어요. 우리들 경쟁하고 독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랩 네트워크랑 관련 없는데도 경쟁하고 독점하지 않아요. 다른 형태의 선교적 프로그램들도 축복합니다. 저희가 유일한 선교 프로그램 되기 원치 않습니다. 유일한 선교적인 네트워크 되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연을 만들지 않으셨고 인간 문화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삼고 그분을 따라가려는 제자로서 저희들이 기꺼이 함께 협력할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기초를 네 가지 가치를 기초로 저희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그 길,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셨던 서로 사랑하는 제자 공동체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